better say goodbye. Don't let you leave me high and dry. Let it go, and it's alright. Can't you see that I'm lonely? Can't you feel that I'm failing? My broken heart is falling down. Won't you save me, please? Won't you save me, please? Save me, please. Let me down. But I just can't live a lie. No, that you leave me high and dry. I'll let you bye.
시공간을 초월한 아티스트 김신일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라이브 온 시즌 2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음악가 김신일입니다. 어떤 노래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방금 불러드렸던 곡은 페어러브라는 영화 음악의 주제곡으로 쓰였던 노래입니다. 식사를 안성기 선배님하고 이하나 씨하고 하는데 되게 어색한 분위기인데 그 분위기를 풀려고 뒤에서 밴드가 노래를 해요. 네, 노래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 그럼 대사가 있으셨던 건 아니? 대사는 없고 열심히 노래를 해요. 아, 좋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아티스트는 사실 프로듀서인데 지금 영어로 하셨지만 네. 지미 잼 앤 테리 루이스라고 그 자넷 잭슨하고 마이클 잭슨 하신 그분들하고 같이 필리핀 가서 K-콘서트 한 적 있어요. 일반 개인 음악은 자기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영화 음악이나 드라마 음악은 주인공들이나 스토리상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음악을 작업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도전이기도 하고 새로운 재미이기도 하죠. 오늘의 베스트 3는 첫 번째는 Once Upon a Time in America 하고 두 번째는 Away You Go라는 그 사운드 트랙 단편 저기 다큐멘터리 독립 영화가 있는데 사실은 이 페어러브 음악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저보다 우리 영화보다 나중에 나왔는데 느낌이 되게 비슷해서 그것도 꼭 추천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Guardians of Galaxy 그거는 음악을 총 60년, 50년, 40년부터 80년, 90년대까지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네, 좋은 공부 됐으면 좋겠어요. 음악으로 엄청 치료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요새 너무 힘든 시대여서 음악을 듣고 위로를 많이 받고 용기를 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